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종목 보고요. 시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OX로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예요. 정말 오랜만에 이슈를 가지고 오늘장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쉽네요. 빗썸 인수, FTX 추가 자본 조달 추진 이야기인데 이 뉴스에도 비덴트가 오르다 만다라는 거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현황의 투심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은 이 종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네, OX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기동현 대표도 X를 주셨고 저도 사실 이 의견이었거든요. 요즘 네. 최근에 저 그 뉴스 보고 놀랐어요. 뭐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 회복했다고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네. 제 기억 속에 비트코인의 그 저지선은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랬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의 상승 기조가 있으면 너무 조금 민감하게 주가가 비덴트에서 점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의존도가 조금 비트코인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번에 뭐 FTX가 빗썸 인수설이 나오고 있는데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는 들었지만 사실 실제로 성사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크게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빗썸 가상화폐 자산거래소라는 게 워낙 이제 비트코인에 따라서 아니면 여타 다른 코인들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M&A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수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수 시기에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코인들이 조금 계속 뭔가 주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일 흐름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CPI 지수도 기대치 이상으로 계속 나온 부분들 9월에 본격적으로 긴축이 조금 더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9월 FOMC에서도 지금 뭐 100BP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뭐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가상자산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은 조금 제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방승재 실장은 5를 줬습니다. 근데 또 한켠으로는 항상 가상화폐 시장은 위기일 때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물론 화폐적 기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재무가치 자체는 비덴트의 재무가치 자체는 가상화폐 거래소 덕분에 상당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위험자산 관련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서 뭐 실적 자체는 픽아웃 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실적 향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모멘텀이죠. 뭐 M&A 이슈로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 이 아닌 변동성에 관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자체가 최근에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나스닥을 좀 커플링하는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급락 이런 것 좀 주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비덴트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비덴트에 대한 투자 의견은 OX 나뉘어졌고요. 그럼 두 번째 K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SEC 전력 반도체 국산화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분이라면 KC에 대해서 더 들고 가시겠어요? 오늘 장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는 5라고 일치가 됐습니다. 이 KC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 봐요. 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기보단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 반도체 제품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삼성전자도 오늘 좋지 않은 모습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돼야 좀 개선이 된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좋지 않지만 이제 KC 같은 경우에는 21년 이제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을 했고 올해도 좀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전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최근 운수장비 섹터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매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뉴스 중에 차량용 반도체 뭐 백조 시대, 뭐 SIC 전력 반도체 국산화 시도에 대한 그런 관심을 표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KEC가 가장 그 관련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수혜를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외인과 기관 자체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로도 임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위치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향상 그런 부분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좋은 추세 이어지고 있으니까 후속 모멘텀을 좀 체크해 가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락세에도 하반기 실적 개선을 믿고 가야 될까요? 만도 OX 의견 주시죠. 아, 여긴 나뉘어졌는데요. 아, 만도의 주가도요. 약간 그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좀 꺾였던 것 같아요. 네, 물적 분할하게 되면서 이제 알짜 사업이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주 가치가 조금 훼손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그 이후로서 주가가 계속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하지만 방승재 실장님께서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5년도까지 100조 원까지 성장한다라는 어떤 레포트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 기아차 뭐 그리고 부품주들까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이제 과거 이제 1,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법인 쪽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부분들이 만도의 주가에 조금 하락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오늘 조금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뭐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투신 쪽에서 조금 매도가 조금 강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기존 고객사였던 GM 쪽에서 이 전기차량으로 계속 공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현대기아차가 11년도에 조금 이 정책이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타 OE 제품들로 인해서 견조하게 조금 펀더멘털을 지켜낸 부분들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 열려있다라는 어떤 의견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에 살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여러분 이 종목 눈여겨보세요.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는 재채기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방승재 실장은 난 둘 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두 개의 모멘텀인 건지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죠. 솔루엠이 난 두 개라고 해주셨고요. 네. HFR은 재채기 하는 듯한 네. 의성어를 넣으셨군요. 바로 맞추시네요. 참 어려운 시간인가 봐요. 키워드 뽑기 두 분 다 항상 고군분투하시는데. 원래 두 마리 토끼를 생각을 했지만 너무 또 식상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근데 난 둘 다. 둘 다도 좀 식상하긴 한데 솔루엠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최근에 계속 단기적인 흐름이 좋은 종목들만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네.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이제 솔루엠인데, 일단 솔루엠은 전자기기 부품의 연구 개발도 하고 제조를 해서 뭐 그런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전자 부품 기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자체는 73%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121% 증가였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창립 이후에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러한 전망치도 확인하였는데 뭐 피크 우려는 뭐 없었다라고 봐도 되고, 오히려 3분기 이후로도 실적 호조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라고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익률이 높은 이제 ESL 전자 가격 표시장치 매출 자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매출 성장에 따른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익률을 좀 개선을 할 것으로 견인 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또 있고요. 그리고 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라는 거는 결국엔 추가적인 부분인 건데 신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상당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지만 눌림목을 좀 만들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그러한 섹터들이 2차 전지 소재나 뭐 폐배터리 그렇지만 이제 솔루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인수한 2차 전지 솔루션 제공 업체인 SI셀 그런 덕분에 2차 전지 사용 재사용 및 그리고 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부분들이 순양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살펴보면 4월에서 6월까지는 시장 분위기랑 매크로적인 환경과 좀 그런 분위기에 좀 순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바로 지금 좀 지수 대비에 해당 종목 자체가 전기전자 섹터 대비해서 너무나도 좀 견조한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외인과 기관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그런 순양, 그리고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주가 추세라든가 수급 동향까지 좀 세 박자가 좀 잘 맞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종가부터 21,700원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2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먼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원, 목표주가는 24,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재채기 HFR인데 통신장비주들이 확실히 저점을 좀 많이 높였어요. 근데 또 어제는 갑자기 막 밀리길래 이것도 상승이 벌써 끝나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HFR의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통신 강국이잖아요. 네. 19년도부터 이제 5G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고 이제 6G 표준화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EU들과 이제 패권 경쟁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기부가 다음 달에 9천억 원 규모의 6G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제 5G에 비해서 이제 10배 이상 성능이 높은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XR이라든지 VR 기기들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 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서는 이 6G 표준화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HFR이 5G 프론트홀 그리고 인빌딩 중계 장비 등을 공급을 하고 있는 통신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현재 5G가 지금 계속 이제 보급화가 조금 더딘 이유가 대한민국 워낙 이제 통신 그 상태가 망 자체가 좋다 보니까 4G 상황에서도 충분히 뭐 원하는 데이터들은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5G가 조금 맨 처음 상용화한 것 이후로는 조금 발전 자체가 좀 더디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또 그 이상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한계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인빌딩 내에서 5G 구현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5G를 이제 터트리기에는 굉장히 편안하고 수월하지만 빌딩 안에서는 이 커버리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중계기 역할을 하는 기기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품들을 지금 현재 HFR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호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서 1,422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반기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한 턴어라운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객사 국내에 SK, 뭐 KT 가지고 있고 해외 고객사로는 버라이즌이라든지 AT&T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북미 쪽에서 본격적으로 5G 상용화, 가정화를 위해 가지고 이 HFR이 만들고 있는 부품 공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을 보시면 종가부터 33,800원까지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4만 2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 들어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또 수급도 체크해 볼게요. 오늘 기관이 사들인 대표적인 종목, 매도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태조이방원 섹터들이 좀 많이 눌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고 유럽 태양광 난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도 아직도 주가 위치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유입이 좀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OCI입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지만 낙폭 과대 속 그러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러우 전쟁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법 하다가도 전쟁을 지속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태양광 산업 선장성에 대한 그런 모멘텀에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오늘 순매수세가 좀 확인이 좀 되고요. 기간 순매도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뭐 자동차 부품주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확인이 돼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익 실현으로 봐야겠지만 글로벌 리츠 투자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재료 소멸에 따른 그러한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빠르게 보죠. 네, 외국인 현재 삼성중공업 매수세가 강하고요. 앞으로 이제 1조 6천억 원 규모로 이제 버뮤다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선사로부터 최근 들어서 LNG 운반선 수주한 소식들이 계속 강세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원전 기술 확대를 위해 가지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해상풍력 쪽 신사업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하나솔루션 현재 큐셀 부분이 유럽의 태양광 난방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소식들에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블록딜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 매도 물량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 점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부문 수요 계속 약세이기 때문에 출하량이라든지 가격면에서 계속 하방 압력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호가 부견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2,400선까지 좀 밀렸습니다.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